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이제 이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조현병 관리의 핵심에서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주에 강의할 때 약물치료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걸 강의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강의할 때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었고 요 강의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정상관리 그리고 그 뒤에 위기관리 그 선순환적 생활습관 확고한 행복 요 순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강의했던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가는 거는 제가 올리는 거 유튜브 촛불 추천 188번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자, 오늘 강의는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대처법 첫 번째에서 스트레스 자극 줄이기, 두 번째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그다음 세 번째 스트레스 대처 능력 높이기,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재발 방지와의 관계,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 자극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가능하면 일반인들보다 가능하면 스트레스 자극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활성기 때나 그러니까 전구기 때, 활성기 때, 회복기 때 아무튼 좀 본인이 힘, 병의 증상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증상이 남아있고 이런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왜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한 최근 이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의 설명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으로 지금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환경적인 스트레스 자극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발병한다. 이 이야기,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발병한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가 괜찮으면 발병을 안 하는데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발병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재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발할 때도 반드시 이 재발할 때에도 자 예를 들어 약을 안 먹어서 재발을 한다 아니면 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재발한다. 왜? 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재발한다 할 때는 반드시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한 수면 제가 강조하는데 약을 잘 먹어야 되고 약 다음으로 우리 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게 잠을 충분히 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기본 수면 습관을 한 2시간쯤 더 자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잠은 푹 잘수록 좋아요. 잠을 푹 자면 푹 잘수록 우리 뇌가 기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잠 많이 잔다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잠은 푹 자야지 되고 그 다음 특히나 또 유의해야 될 게 우리가 시험 기간 같은 때 밤새워 공부하고 다 공부한다고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하는 거예요. 며칠만 밤새워 버리면 대번에 상태 나빠져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이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은 한 번에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큰 사건 그런 걸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 하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듯이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몇 년간 지속되면서 결국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발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집안 분위기, 집안 환경, 가정 환경 내에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은 가정 환경,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감당해낼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요거 때문에 보호 요인을 강화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발병이나 또는 재발,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당사자들에게 특히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것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로운 자극들을 제가 예로서 올려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강조를 했지만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잠이라고 하는 게 무중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재워야 됩니다. 밤에 자 잠을 못 자서 그럴 때는 여한 방법을 써서라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우리 흔히 당사자들이 조현병 당사자들이나 그 먹는 약 자체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을 자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다. 수면제를 추가해도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지금 생활 사건에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지금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니까 있으니까 수면제를 5달 먹어도 6달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수면제가 먹는다고 무조건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내가 힘 많이 정서적으로 많이 흥분되어 있고 고민거리가 많고 하면은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때는. 자 그러면 그렇게 약이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재워야 되느냐. 애기들 토닥여서 재우듯이 달래서 재워야죠. 지가 막 마음이 잠을 못 자고 끙끙대는 애 같으면 지가 편안한 사람 옆에 가면 자요. 못 자던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엄마를 좋아한다거나 엄마가 애를 달래야 돼요. 애기들 토닥거리듯이 토닥거려서 재우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어떻게든 잠을 자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수면 부족 자체가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으로 됩니다 하는 것이.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 주거 환경도 중요해요. 집안에 지금 제가 열악한 주거 환경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 선한데 이거는 요거는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리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환경 자체가 차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집안 환경 자체가 마음이 막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집안 환경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집이 대로변에 있다. 차 소리가 막 쌩쌩대가지고 집이 시끄럽다. 물리적으로 너무 방음이 안 된다. 옆집하고 너무 방음이 안 돼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린다. 뭐 이런 거 뭐 등등 우리 층간소음 이야기하면 층간소음 이런 게 다 들린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활성기 평소에도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감각이 좀 더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활성기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더 예민하냐? 적어도 한 5배는 더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리가 옆집에서 소리가 들린다, 윗집에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때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안 들리는 소리가 이게 예민하면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소리가 이 청각적으로도 그러니까 특히나 활성기 때가 되면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훨씬 더 날카롭게 들리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들이 별거 아닌 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기 때가 되면 더더욱이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소리의 양을 줄여야 돼요. 소리를 크게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오히려 소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하고 자기 이 조현병 언니가 같은 방을 쓰는데 동생이 머리 샤워하고 와서 수건을 이렇게 벽에 거는데 수건이 벽에서 툭 떨어졌대요. 근데 자기 귀에 쾅 하고 들렸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빽치게 돼 있잖아요. 수건 하나도 똑바로 못 가나 하고 소리를 빽치니까 동생은 눈이 뭐가 저러지? 수건 하나 떨어뜨린 거 가지고 왜 저러지? 근데 언니 귀에는 쾅 하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놀란 거죠. 그 다음에 동생이 같은 방을 쓰는데 아침마다 이제 출근한다고 드라이기 가지고 하니까 그 드라이기 소리가 자기는 귀가 찢어지는 듯이 그게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려요. 우리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보통 보면 집에 시끄럽다고 소음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길에 차 소리가 시끄럽다, 길에 뭐가 시끄럽다, 그 다음에 윗집이 시끄럽다, 옆집이 시끄럽다, 뭐가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는데 우리 보통의 경우 거의 보면은 묵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뭔 소리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시끄럽다 그러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시끄럽다라고 할 때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크게 보면 하나는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감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엄청 시끄럽고 그게 힘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자꾸 신경에 거슬려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단순한 심리적 원인 이전에, 심리적인, 우린 자꾸 심리, 그게 그냥 괜히 본인이 그냥 그런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적 자극 자체로서 우리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더 날카롭게 들린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악한 주거 환경 중에 조명 같은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건 치매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조명이 흐리면 흐릴수록 정신이 혼미해져요. 밤에 불이 밝으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노인네들 집에서 이렇게 있는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권고하느냐 하면 치매 노인네 방은 불을 밝게 해라. 보통 방들보다 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노인들이 정신이 또렷하게 들어요. 불이 흐리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거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의 방에는 가능하다면 이 조명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훨씬 더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조명이 어둡고 하면은 정신이 따라서 혼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좋죠. 집에 물건들이 딱딱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딱딱 있으면은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나가 부모님들이 집안의 청소, 정리정돈,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월해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머님들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데, 어머님들 중에는 집안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늘 집이 좀 많이 어수선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집이 좀 많이 어수선한 경우에는 그거를 때때로 한 번씩 뭐 하다못해 도우미를 불러서든 집을 깔끔하게 딱 해서 정리정돈을 잘 해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자, 소음 문제, 조명 문제, 그 다음에 집안의 정리정돈 문제, 그래서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 집안이 요거는 이제 심리적인 건데 뒤에 이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가족 분위기, 가정 분위기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 간의 관계든지 식구들의 생활 패턴이든지 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딱 뭐가 딱딱 있는 자리에 있고 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늘 하는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들쭉날쭉 하면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우선은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갑작스러운 생활 사건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갑자기 뭐 집안에 내일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다, 아니면 뭐 어딜 가야 된다 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뭐가 바뀌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사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에, 그러니까 변화죠. 변화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안 써놨는데 특히 보면은 우리 당사자들이 집을 떠날 때, 가족하고 떠나 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집을 떠나서 외지에 공부를 하러 갔다, 지방에 있는 애가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서 혼자 방 얻어서 6개월, 1년, 2년 있는 사이에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외국 유학 가서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고, 자기가 외지로 떠났을 때 마찬가지로 부모가 일이 있어서 애 남겨놓고 부모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한동안 가서 몇 달씩 간다든지 이게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혼란스러운 대화 방식,
우리가 제가 특히나 그 이야기했죠. 우리 당사자들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 때 솔직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뒤 겉과 속이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비난 뭐 등등 이런 식의 방법들이 매우 안 좋은 대화 방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뭐 밑에 또 불편한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불편함이 이게 가장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현병이 사고장애라고 하지만 설리반 같은 학자들은 사고장애가 아니다. 대인관계장애다. 이거는 근본 뿌리가 대인관계장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관계 불편하면 재발하고 발병하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족 관계가 불편하면 이게 아주 가장 치명타예요. 밖에 친구 관계라든지 밖에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져도 그 사람 안 만나고 딴 사람 만나면 돼요. 가족 관계가 부모하고의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이게 이제 가장 결정타죠. 그래서 이 불편한 인간관계 중에는 이게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열악한 주거환경,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 갑작스러운 생활사건, 혼란스러운 대화방식, 불편한 인간관계까지가 전부 다 가정환경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생활습관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방에 틀어박히고 그러다 보니까 낮밤 바뀐 생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래서 낮밤 바뀌어 생활하고 밤에 계속 야동만 본다 아니면 밤에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한다 컴퓨터 검색만 한다 등등 그리고 이렇게 수면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뭐 특별히 낮 시간 동안에 건설적이고 건강한 어떤 뭐 활동하는 것 없이 보내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다시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고 하게 되면 아침 이런 것이죠. 밤에 꼬박 세워서 아침 8시, 9시, 10시 돼야 간신히 잠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간신히 잠이 들면 빨리 일어나면 오후 4시, 5시 아니면 저녁 7시, 8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면 스스로가 자기가 자책을 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난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애들이 자기 방을 자기가 정돈을 안 하고 완전히 모든 게 힘든 시기에는 자기 안에 매몰되기 때문에 방 정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막 등등한데 한 번씩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자기가 자기 한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병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되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으려면 되느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계가 있다고요. 이게 자 우리가 약물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게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거든요. 가족이 무조건 잘해주는 거 잘해줘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일어서들 때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하면서 일어서면서 그 다음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생활 습관 고치는 건 2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자기 삶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할 때 진짜 인생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울 때에는 인생 목표가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낮밤 바뀌어 생활하고 지금 막 자기가 자책하고 있고 이럴 때는 그래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막 뭐 무슨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할 거야 전부 다 뻥이에요. 그건 진짜 목표가 아니에요. 나 지금 자존심 상했어. 나 이거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열등감 난 무지하게 심하기 때문에 나 이거 기필코 보상할 거야 이런 거는 진짜 목표도 아닐 뿐더러 추진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표는 언제 나오느냐? 내 생활이 건강한 생활이 막 돌아가고 내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때 진짜 내 삶의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생활 하루하루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단계가 돼야 이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정서적 지원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가 해줘야 될 거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애 보고 낮밤 바뀌었다고 나무라고 방 모양이 왜 이러냐고 나무라고 뭐가 왜 하루 종일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되느냐고 나무라고 또 담배 많이 피운다고 나무라고 이게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했지만 이게 초등학교라고 한다면은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가야 그다음 대학교를 가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아직 제대로 이수를 못해 초등학교에서 계속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안 되고 있는 아를 고등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거 안 한다고 지금 나무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쁜 생활 습관, 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방금 그 이야기를 올라가서 했는 이유가 뭐냐면, 나쁜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면 부모들 중에는, 그거 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낮밤 바뀌어 생활하면 되느냐. 하고, 이래 또 당장 나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낮밤 바뀌어 있는 애들은 지금 낮밤 바로 잡는 게 지금 관건이 아니에요. 평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 생활이 엉망인 애가 생활 습관 지금 바로 잡는 게 그게 지금 우선이 아니에요. 담배를 하루에 세 갑 네 갑 피워도 담배 줄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상당수 부모들이 헷갈려서 부모가 내 눈에 거슬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우선순위인 부모님들이 상당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백날에도 몇 년씩을 10년을 자식하고 싸우고 고치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가 지 안에부터 힘이 생겨나게 만드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게 분명히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중한 압박감.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공부 성적을 늘 1등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든지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된다. 등등 이런 과중한 압박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실과 실패. 그래서 대학에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발병하는 애도 꽤 있어요. 애가 그 시험 쳐서 자기가 원래 성적이 잘 나오고 했었는데 애들이 한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 자기 힘드니까 나중에 공부를 덜 하게 되거나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되거나 해서 성적이 좀 하락이 돼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간 친구들도 있고 또는 시험 칠 무렵에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간 애들도 있고 이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자기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욕구 불만이 생겨서 계속 학교 뭐 다니기도 싫고 이래 하면서 몇 년 지내면서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연애하다가 차여가지고 배신당하고 차여서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실과 실패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군에서 발병하는 경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발병하는 경우 꽤 많아요. 군대에서 선임들한테 갈굼당해서 발병하기도 하고 후임들이 자기 무시하는데 그거 자기가 못 휘어잡아서 그 열받아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군대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자기 개념 우리가 자기 열등감이 많고 자기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병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환청 들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환청 그래서 환청 때문에 계속 막 화내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망상 환청 망상 또 와해된 언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말을 지금 조리 있게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 여러 가지 자기 증상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치료 경험. 이거는 강제 입원을 당했다. 가족들한테 막 배신감 느끼고 막 모욕감 느끼고 이러죠.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의사도 그렇고 지시적이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간호사들도 떽떽거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그런 굴욕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이 병에 대한 편견이 심하면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에서 수치심을 느끼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병원에 외래진료 같은 거 받으러 갈 때 막 누가 볼까봐 신경 쓰고, 약 먹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병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약 먹을 때마다 자존심 상해하면서 먹거든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결과 자체가 스트레스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병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이 뭐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죠. 많은 경우에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 못 다니고 휴학을 한다, 자퇴를 한다, 이런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든지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죠. 여러 가지 자신감을 상실하고 힘, 뭐 등등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 희망의 상실, 결정적인 우리가 희망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 절망감 속에서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쪽 라인은 보면 또 이 병 자체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어요. 병이 발병함으로 인해서, 자, 어떤 상실이나 실패, 뭐, 아마 어떤 이유로 해서 병이 발병했는데, 병이 발병하고 나면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병 자체로 인해서, 자,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심화되고, 증상 때문에 그렇고, 뭐, 희망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일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회로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이외에도 예들이 많을 텐데 우선 요 정도만 이제 설명해뒀고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당사자들과 우리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특히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만큼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중에서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특히 더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어떤 대화 방식이 더 문제가 되는 집도 있고, 이게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특히 스트레스가 되는 게, 특히 취약한 게, 나아가서는 말 같은 경우에도 표현, 단어 표현을 특히 당사자들이 듣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주제, 그런 종류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번씩 재발을 반복하고 하다가 보면 부모님들이나 본인이 감을 잡아요. 아, 내가 어떤 문제에는 내가 되게 약하구나, 이런 걸 자기가 이제 아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 그러한 스트레스 자극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건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 강의죠. 회피와 몰입 그리고 증상, 즉 우리 당사자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잘 나가는 당사자들이 발병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신체 질환은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조현병 걸렸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조울증 발병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생활이 꼬이기 시작해서 적어도 몇 달 꼬였을 때, 몇 년 꼬였을 때 하려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가정으로 도망오고, 가정에서도 잘 안 받아주니까 방으로 틀어박히고, 방에 틀어박혔는데도 괴롭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상의 세계로 도망가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상상의 세계로까지 가버립니다, 하는 거. 이 상상의 세계가 망상, 완정,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이 발병의 의미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는 건데, 지금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바로 이거 자체가 당사자들이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니까 집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도망가서도 힘드니까 방으로 도망가고, 방에 도망가서도 힘드니까 현실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상상의 세계에서 망상환청으로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작업이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하고도 똑같아요. 보면 이게 우리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원리가 보면 속상한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사회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드니까 술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술 마시면, 술 마신 동안에는 잠시 잊어버리니까, 자, 우리
도망가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도 안 되면 상상하고 있으면, 망상하고 있으면 잠시는 힘든 걸 잊어버리죠. 술 마신 상태와 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방법, 이러한 회피적인 방법, 이게 이제 회피적인 방법이잖아요. 도망가는 방법. 이 회피적인 방법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식 자체가 새로운 스트레스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 또래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힘들어서 도망갔을 때, 도망간다 해서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속이 상해서 이까지 가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서울대 다시 가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을 피하는 방법 가지고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자체는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고, 일시적으로만 내가 오늘 하루만 내가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죠. 술을 마셔서 오늘 하루만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망상 환청 속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근데 이게 마냥 가지질 않잖아요. 다시 또 술 마시는 사람도 다시 술이 깨는 거고, 또 괴로우니까 또 술 마시는 거고, 망상 환청 속에 들어가 있던 놈도 다시 잠시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괴로우니까 또 다시 망상 환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술 마신 사람은 술 마심으로 해서 다른 문제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가정 파탄,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수입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남들한테 자기 이미지는 점점 더 망가지고 건강 해치고, 마찬가지로 이런 계속해서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 또는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아니면 나아가서 환청만 하고 있다, 망상만 하고 있다, 상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철저하게 고립이 되니까 당연하게 오는 게 외로움이죠. 친밀감의 부족이죠. 늘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니까, 사람들과 누가 대화하는 게 그립고, 누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늘 밤만 되면 외롭고 허전하고, 그 다음에 무가치감, 내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 스스로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작용을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을 안 배우니까, 모르니까 당장 도망만 가기에 급급한 것이죠. 도망만 가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도망가라 하죠. 도망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의점에서는요, 자, 이제 스트레스 자극을 낮추는 것에서 유의점이, 특히 전구기 또는 회복기에는 스트레스 자극을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치게 빨리 끄집어내려고 회복시키려고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당사자들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고 나면 재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막 강제로 내보내고 강제로 뭐하고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꾸 압박을 하면, 어딜 뭘 해라 뭘 압박을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항상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부모님들은 전체 방향이 지금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요것만 보고 계시면 돼요. 전체 방향이 방향을 잡았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방향을 잡는 데 우선 주력하셔야 되지, 당장 속도 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당사자의 회복 속도보다 항상 부모의 기대 수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뭘 해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하던 놈이 이제 집 밖에도 나오고 뭐도 하고, 저희가 보기에 말 하나도 안 하던, 전혀 안 하던 놈이 말도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6개월 지났다. 5개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갔다 야가 일하러를 안 간다. 이런 식이죠. 일하러 가려고 하면 아직도 한 2년, 3년 더 있어야 돼요. 이 속도가 나가는 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좋아지는 속도가 이렇게 서서히 좋아진다면, 부모님들은 전에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에는 제발 밖에만 나가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러셨던 부모님이 이제 밖에 이제 잘 나다니면 이제는 다른 불만이 생겨. 이제 멀쩡하게 잘 다니는 놈이 왜 이 돈을 안 버느냐, 왜 일을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게 우리가 재활기관도 그렇고 상담센터도 그렇고 당사자들 도와줘 보면 집단하는 노력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부모님 기대 수준이 더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를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옛날에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 안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매일처럼 입이 다르도록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래 오늘도 어디 가나 갔다 왔나 뭐 해야 될 판인데 계속해서 나무라기만 바빠지는 거죠. 니는 언제 일할 거고 언제 돈 벌 거고 그래갖고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기대 수준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항상 지금대로 충분하다로 가야 돼요. 지금대로 충분하다로 가야 돼요. 뭐 극단적으로는 안 죽고 살아있어 고맙다로 가야 돼요. 이게 중간에 우리 당사자들이 병 치료하다 보면 죽고 싶은 순간들이 와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사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대다수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을 해요. 주로 보면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기가 그 시기라고요. 틀어박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부모하고도 안 만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한밤중에 돼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뭐 냉장고 뒤에 뭐 좀 먹고 도대체 부모하고 얼굴을 안 마주치고 지내는, 방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지내는 시기, 그 시기가 단지 병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하나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래서 허구한 날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부모님께서 당사자한테 바라는 게 딴 거 바라시면 안 되죠. 살아만 있어 달라, 그거죠. 살아만 있으면 된다. 너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살아만 있는 것 자체로 매일처럼 감사하다 해야 되죠. 눈 떴더니 아직 살아있네. 그럼 감사하다 해야 되죠. 부모님이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요. 기대 수준을 완전히 낮춰서 정말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기대 수준을 딱 자꾸 기대 수준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대로 괜찮다가 돼야 돼요. 지금 이대로 난 더 이상 안 바란다, 이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시면 저절로 좋아져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대로 충분하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쥐어박거든요. 끊임없이 쥐어박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더 안 좋아졌다고 쥐어박고, 또 더 좋아지면 또 더 안 좋아졌다고 또 쥐어박고, 계속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사회적인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초점이 좋아진다가 뭐냐,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기준을 확실하게, 남들하고 비교하는 기준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뭐 직업을 갖니 안 갖니 뭐 등등 이런 남들하고 비교하는 기준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병이 낫는 거냐, 행복하게 사는 게 병이 낫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병이 낫자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살자고 병 치료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 우리가 좋은 직장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싶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우리가 자, 병이 치료가 되면, 그러니까 망상 안 하고 환청 안 하고 지가 말 엉뚱한 말 하는 거 말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직장 취직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항상 이렇잖아요. 낮밤 바뀐 거를 제대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항상 가운데다가 뭘 놓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다 하고 맨날 이거 하라고 족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병이 빨리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된다.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 눈 뜨면 밖에 나가야 된다. 계속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자는 것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면 된다라고 해야 돼요. 본인한테 오늘 하루 네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네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게 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애가 실제로 행복하게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끊임없이 살펴줘야 돼요. 애 얼굴에 웃음이 도는지, 애 목소리가 밝은지, 애가 즐거워하는지, 살만해하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지 즐거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